1년 중 가장 추운 달 음력 12월.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황량하던 겨울산이 흰눈에 덮이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하얗게 눈꽃이 피어나는 바로 이 무렵, 잊혀져가는 세시풍속 나비리 있었다. 나비리 어떤 거예요? 그거 잘 뭐 설명할 수 없지. 그 나비리라고 해, 사냥한다는 그 납자 있잖아. 그 나비리인데 그 뭐 확실한 건 몰라. 맞으면 나비날 여설고먼 그때는 이제 그 청이라고 그래, 조청. 그것을 호박이나 뭐 넣고서는 헤어서 그놈을 구워서 놓고 먹으면 뭐 해수에도 좋고 막 기침, 그제는 이제 뭐 약이 없으니까 눈 양반들 막 기침 나오고 막 컬컬하려 하잖아요. 그 엿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해서 그 뭐야 엿, 그날 엿 군다고 그, 나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노인들의 추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나빌 풍속.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냥이었다. 눈 덮인 산속에서 토끼며 꽁을 쫓던 사람들.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그리운 풍경이다. 나빌은 납형이라고도 하는데 나빌날 먹었던 시절 음식이 바로 납형 절식이다. 납형 절식에는 꽁고기로 만든 꽁탕, 꽁만두, 소나 돼지로 만든 족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기가 귀하던 시절 사냥을 하고 그 고기를 먹었던 풍습에서 유래된 시절 음식이다. 옛날 나빌의 가장 인기 있는 사냥감은 뭐니 뭐니 해도 꽁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총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보면 가장 손쉬운 꽁 사냥법은 바로 꽁몰이. 사람들이 쫓아가면 꽁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다급해지면 날아갈 생각은 못하고 땅에 머리를 파묻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이다. 아니나 다를까 꽁은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꽁. 그래서 눈 속에 머리를 쳐박고는 안심한다는 바로 그 천성 때문에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다. 1년 중 겨울이 제철이라는 꽁고기. 그 중에도 나빌에 잡은 것은 특히 맛있고 몸에 좋다고 했다. 나빌 풍속에 관한 기록은 우리의 세시 풍속을 적은 조선시대 문헌 동국세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월 나빌이란 동지가 지난 후 세 번째 미인, 즉 12간지 중에 양의 날이고 이날 짐승을 잡아서 정묘사직에 큰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나빌 제사는 민간에서도 지내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고 주로 왕실에서 지켜졌다. 나빌에 지내는 제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편에는 태종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옛날 납형에는 짐승을 사냥하여 종묘에 바쳤으니 좌군, 우군, 중군 등 3군을 총동원하여 교회에서 사냥하되 털을 깎지 않은 것, 얼굴이 상하지 않은 것을 가려 종묘에 올리도록 하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태종실록 18년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문소전에 나아가 납향제를 지내고 사냥한 새를 종묘에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예조에 명령해 이것을 일정한 법으로 삼게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국가적인 행사였던 종묘제례. 나빌에 지내던 납향제는 5대 종묘제례 중 하나로 새해를 맞기 전 1년 동안의 모든 일과 농사 결과를 하늘에 고하던 중요한 제사였다. 새해를 맞기 위한 통과 의례인 셈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경도 잡지에는 나빌날 참새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먹이면 마마가 고아지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도성에서 금지된 새 청소기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는데
이를 통해 나비리 민간에서도 널리 지켜지던 풍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늘을 보내고 긴 겨울을 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민간의 나빌 풍속이었다. 동지를 계기로 해서 태양은 이제 북쪽으로 해기를 돌아보니까 그러고서 24일 내지 36일 한 달쯤 되면은 그때 이제 나물이 나기 시작해요. 봄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말하면 나물 개력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나빌 고무렵이 이제 새풀이 춘초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빌이라는 것은 새싹 생명이 움트는 계절.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소생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나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신정노역 가게집에서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며 평생 고향을 지켜온 노인들을 만났다. 막소주 한 잔에도 금방 흥겨워지는 사람들.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낸 쓸쓸한 노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굵은 주름으로 남고 빛나던 젊은 날들은 이제 빛바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데. 흰 눈에 덮여 넓게만 보이는 들판. 지난 가을 추수를 끝낸 들판은 지금 긴 겨울잠을 자고 있다. 겨울이면 새 사냥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어린 시절. 눈 위에 찍힌 이름 모를 새 발자국에 이야기는 어느새 참새 잡던 시절로 돌아가고. 옛날에는 말이야 참새를 지금같이 스레트 집이 아니고 농촌이니까 집으로 전부 다 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참새들이 그 집과 그 이 가래 그 사례 그 새배기로 들어가서 살았어. 그럼 밤쪽에 사다리 놓고 후라시 갖고 와서 그 구멍을 수시로 잡기도 했고 요만한 쪽대라고 해서 망을 가지고 작대를 쓰시면 포록 날라오면 착 해가지고 돌려서 그 놈을 잡기도 하고 손으로 나도 잡았는데 너는 손으로 옛날에 손을 옛날에 다 썼을 때 무슨 뭐 손으로 쓸 경우는 들었어 손기가 그런 잡을 어렸을 때 손으로 그리고 이게 또 안반 있잖요 안반 저 위에다 돌멩이 놓고 낭땡이 놓고는 끈 싹 잡아당겨가지고 방에서 이러고 왔다가 그 탁 잡아당겨서 들어가면 탁 내려가지고는 맞아. 잠깐 나도 그때 많이 잡았어 그때 안 몇. 여물. 오랜만에 풀어놓는 추억담에 모두들 신이 났다. 새가 묵고 이런 데가 있으면 새가 많으니까 동네에거나 파티나 그런 데 놓으면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불고 막 거가 하면 폐를 막 말뚝 잡았는데. 근데 지금은 새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은 들판에 꽉 찼는데 새가 이 풍질을 틀고 새끼깔 장소가 없어요 지금. 아 그러고도 약 때문에 이 개발돼가지고 새들이 보험자를 만들어서 새끼깔 만한 그런 장소가 별로 없어. 그러고 새 보려고 힘들어. 이젠 참새도 참새 잡는 사람도 없지만 참새는 초가집 처마에 둥지를 틀 정도로 사람과 가까운 새였다. 그럼 나빌 참새잡이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빌날 새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새잡기를 해요. 이게 원래는 꽁고기를 썼는데 그 나빌 때 이른 봄에 말은 늦겨울이 되는 것이지 그때 산이 가서 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 게 꽁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빌날 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빌날은 새를 잡아서 구워먹고 특히 어린아이들, 침 흘리는 아이들 새를 먹이면 침을 흘리지 않는다고 해서 새를 잡는 풍속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꽁을 먹다가 꽁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새로 변한 것입니다. 말타기 활쏘기를 즐겼던 우리 민족에게 야생동물 사냥은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였다. 대자연 속에서 말을 달리며 사냥하는 일은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수련이었고 또 잡아온 사냥감은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식량이 되었다. 농경생활이 정착된 이후에도 겨울이면 꽁이며 토끼, 노루를 잡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한겨울에 사냥을 하는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 지방 올해 전라남도와 함께 전국 8도에서 유일하게 겨울 사냥이 허가된 지역이다. 꽁이 많다는 김제 지방으로 마을 사람 몇몇이 꽁 사냥에 나섰다.
캐 다 돌아 나왔어요, 저부터. 저 앞산으로 갑시다. 여기가 참 좋죠, 여기가. 꼭 좋으시고, 이게. 이틀을 차례. 청포를 다루는 일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어야만 수렵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냥할 수 있는 짐승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다. 꿩이 날아오르고 청소리가 울리자 주위에 긴장이 감돈다. 빗맞은 듯 도망가는 꿩을 사냥개가 뒤쫓는다. 이번에는 명중이다. 정말 눈 깜짝할 이리와, 사이에 이리와. 성공과 실패가 이리와, 결판났다. 돈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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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꿩을 찾아오는 것 또한 사냥개의 임무. 아직 야성이 살아있는 개는 사냥의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인데 이때 주인은 차분하게 개를 진정시켜줘야 한다. 기다려. 기다려. 멋이 없어, 이놈보다. 커다란 장기를 잡은 나상용 씨. 겨울철 장기는 참 곱다. 윤기 흐르는 깃털에 선명한 무늬가 아름다운 꼬리까지. 거기다 고기 맛 또한 뛰어나다. 오늘의 수확은 장기 두 마리.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만족스럽다. 오늘 뭐 그래도 괜찮아요. 두 마리 잡았으니까. 큰 놈 한 마리면 온 식구가 실컷 먹을 수 있는 꿩.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잡은 꿩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하곤 했는데 당시로선 아주 큰 선물이었다. 잡는 것 그 자체보다는 산에 오르는 일이 더 좋다는 사람들. 그러나 수확은 언제나 즐거운 법.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다. 나평 절식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잡아온 꿩을 깨끗이 손질해야 하는데 야생 조류인 꿩은 유난히 솜털이 많아 털을 뽑기가 어렵다. 때문에 껍질까지 완전히 벗겨내서 깨끗이 손질하는 것이 요령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먹었던 나평 절식은 꿩탕. 꿩고기에 무와 파, 양파를 넣고 마늘과 소금으로 간해서 시원하게 끓여낸 음식인데 담백한 꿩고기 맛을 잘 살릴 수 있다. 꿩요리 잘하기로 소문난 이수진 씨. 오늘 잡아온 꿩으로 꿩탕을 끓이기로 했다. 내가 고기 손질을 할 테니까 너는 이거 채 좀 예쁘게 썰어놔. 생채 하듯이. 이 꿩고기는 육질이 이게 연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이게 좀 옛날에는 우리 엄마 때는 이거를 막 조샀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서 이걸 일일이 조사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먹기가 굉장히 사납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요만큼 찍어게 일단은. 꿩고기는 유난히 뼈가 가늘다. 때문에 옛날에는 뼈까지 다져서 먹었다고 한다. 같은 마을에서는 김보순 씨는 오늘 처음 꿩 요리를 해본다. 김보순 씨에게 꿩 요리하는 법을 조근조근 설명해주는 이수진 씨의 모습이 정답다. 솜씨 좋고 인심 좋은 우리네 어머니 모습 그대로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돌아오면은 이제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산짐승 이제 막 노루랄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을 거시고 보면 유달리 꿩을 좋아하셨든지 그 꿩탕을 제 아버님도 그렇게 즐겨 드시고 우리도 그래서 꿩탕을 깔끔한 맛으로 이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깨 너머로 어려서 이제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시들도 이제 겨울이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이 꽁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썰어 놓은 꽁고기는 끓이기 전에 먼저 밑간을 한다. 예전엔 이제 지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물이 끓을 때 이거 썰은 거를 갖다 넣고 양념들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일단은 이 소금 간을 좀 하고 이제 마늘 같은 거 좀 넣고 이제 산짐승들이 이제 그 나는 특유한 맛이 있거든요. 그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인가 맛술을 약간씩 네 맛술을 약간씩 이렇게 밑간에 들어가는 재료는 소금과 마늘, 맛술이다. 제일 맛있는 고기로 손꼽히는 꽁고기이지만 야생동물 특유의 냄새가 있다. 마늘과 맛술은 미리 재워놓으면 잡냄새가 없어지고 고기의 풍미도 좋아진다. 같은 음식도 하기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인데 친정어머니 내림 손맛이 위력을 발휘하는 대목이다. 대파는 어슷어슷하게 썰어놓고 무는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준다. 소박한 음식이라 특별히 모양 내지 않고 적당하게 썰어주면 된다. 재료가 다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탕을 끓이게 된다. 물이 끓었나? 미리 불을 피워 물을 끓인 후 꽁고기를 넣는데 야채를 같이 넣으면 으스러짐으로 고기를 먼저 넣는다. 먼저 넣고 이제 이것이 한참 어느 정도 고기가 익어야 그 야채는 넣는 거야. 어느 정도 한참 이게 이제 끓어야 제맛이 우러나지. 다음은 고기 맛이 푹 우러나도록 충분히 끓여준다. 4-50분 충분히 끓여서 구수한 냄새가 나면 준비한 야채를 넣고 잘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담백한 맛이 나도록 소금으로 간한다. 깨끗한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 고춧가루는 쓰지 않는다. 무가 꽁하고 같이 이제 어우러지게 되면은 또 너무 팍 익어버려요. 옛날 무 같지 않아서. 그래서 한 5분 정도 예, 끓여주시면 예, 야채가 제대로 익을 거예요. 나평 절식의 으뜸 꽁탕이 다 끓었다. 기름기 적은 꽁고기라 국물이 맑고 깨끗하다. 깔끔한 꽁고기와 시원한 무가 어우러진 맛깔스런 음식이 바로 꽁탕이다. 과거 궁중에서 가장 즐겨 먹었던 고기가 바로 꽁고기였다는데 우리에게 꽁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꽁고기는 나라에서도 썼고 민간에서도 가장 경사스러운 때 설날 흰 떡고 그리고 결혼 일생을 가야 하는 그 자리 또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부모에게 일생 말하면 착한 이집식구가 되겠다는 서약하는 자리에 꽁이 언제든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꽁을 날김승 중에서 가장 서조 상서로운 동물을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나빌날도 아마 꽁을 잡아서 그것을 탕을 끓이거나 포를 했던 것 같아요. 예로부터 가장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 신성한 자리를 지켰던 꽁. 새해 첫날 궁중에서 먹었던 음식도 바로 꽁탕이었다. 나비는 한 해의 농사와 모든 일을 신에게 고하는 신성스러운 날이다. 나비를 먹는 치절 음식, 나평 절식 중 꽁 음식이 으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꽁을 나라 간에 선물로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 소지왕 18년 2월 봄에 가야국에서 흰 꽁을 바쳤는데 꼬리가 다섯 척이었다. 삼국사기 3권 신라 소지왕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꽁, 그 중에서도 흰 꽁은 특히 귀한 징조로 여겼으며 나라 간의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나평 절식으로 꽁만두가 있다. 만두소에 다진 꽁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꽁만두다. 당근, 양파, 쪽파를 잘게 다지고 보자기에 짜서 물기를 뺀 두부를 넣는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만두피를 만드는데 얇게 밀수록 맛있다. 동그란 그릇으로 찍어내면 만들기 편하다. 다음은 속 만들기.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만두 속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 맛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져놓은 고기와 야채, 두부를 넣고 버무린 후 간장을 조금 넣어서 맛을 낸다. 마지막으로 소금 간을 하고 나면 속 준비가 끝난다. 얇게 민 만두피에 속을 알맞게 넣고 예쁘게 빚어내는 것은 다른 만두 만들기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꽁고기가 들어가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만두를 만드는 여인네들의 손길이 정성스럽다. 설날에 애들 오고 그러면 또 만두, 이거는 좀 만들어 놨다가 약 구워 먹어도 맛있고, 또 우리 애들은 또 만둣국을 좋아하니까 찌는 것보다. 북한 지방에서 많이 해먹었다는 꽁만두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좋은 나평 절식이다. 예쁘게 빚은 만두를 찜솥에 가지런히 넣고 쪄내면 찐 만두가 되는데 센 물에 빨리 쪄내야 퍼지지 않고 맛있다. 잘된 만두는 다 익으면 만두피가 반투명해지면서 속이 다 비쳐 보이게 된다. 나평 절식은 나비에 먹는 모든 고기 음식을 일컫는 말이다. 사냥한 새고기가 아닌 편육이나 족편도 나평 절식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빌날 고기 음식인 나평 절식을 먹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동의봉황에 보면 겨울철에 잡은 들짐승이나 산짐승을 먹음으로 인해서 마마나 주독이나 여드름이 예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겨울철의 짐승이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는 음기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먹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양소인 음기가 축적되어 있다는 겨울의 고기. 나평 절식은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였다. 잡아온 꽁으로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괜찮아요? 좀 깔끔한 맛이에요. 예. 어린 손자에게 나평 절식을 먹이는 할머니. 아이들에게 꽁고기를 먹였던 옛 나빌의 풍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 겨울에는 이렇게 꽁탕 먹어가지고 감기도 안 들고 아주 오늘 겨울은 건강하게 나왔구만. 아이고 잘들 드시니까 좋네요.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맛있어? 금년 한 해도 다 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 더 정겨운 풍경.
방안 가득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나눠 먹던 예전의 나빌 풍경이 아마 이랬으리라. 비록 사람 수는 적지만 모여 앉은 정만은 예와 다르지 않다. 옛 풍속,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풍속이 사라지는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현대인에게 변하는 사회에서 그것은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라건대 될 수 있으면 조상들이 그런 말은 명절, 세시 풍속, 조상들이 숨결이 생겨있는 건 우리가 한 번은 인식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시 풍습 나빌, 그리고 나평절시, 하늘을 마무리하며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전통, 사냥을 해 귀한 고기를 장만하고 건강을 지키던 그 전통이 이제 잊혀져 간다. 모든 것이 흔해져 귀한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마음으로부터 새해를 준비하던 그 손길들을 잊지 말 것이다.